최근에도 주로 이제 앤틱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최근에는 아예 자료가 없죠. 네. 책에 자료를 넣으면 금방 헌책이 돼버려요. 아, 이 네. 책을 조금 최대한 책의 수명을 늘리기 네. 위해서. 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것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질서와 관련된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여름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제 네. 봄은 그렇게 이제 황사도 있고 봄이 빨리 더워져서 많이 힘들었어요. 여름이 되면서 더 더워졌죠. 그리고는 장맛비가 거세게 왔잖아요. 비가 막 쏟아졌죠. 네. 너무 폭우. 많이 왔죠. 네. 폭우 오고 예. 또 비가 온 다음엔 한 2, 3주 굉장히 더웠잖아요. 너무 더웠어요. 네, 네. 먼저 저 동영상을 볼 텐데요. 저거는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성에서 가져온 구름 사진 7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우리나라에 네. 장맛비가 한참 쏟아진 때부터 장맛비가 개고 나서 이제 폭염이 이어지는 일부 기간 동안을 본 건데 저기 보시면 H라고 써 있는 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H. 지금 저렇게 제가 지금 아래쪽에 파란색 화살표로 이제 보이는 거는 네. 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오후 태풍 독수리라는 게 7월 후반에 필리핀 부근 쪽에서 만들어져서 중국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아, 독수리. 네. 이제 우리나라 태풍인가 보네요.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을 붙인 거죠. 그쵸. 태풍은 아시아 지역에서 태풍의 영향을 받는 14개 태풍위원회 회원국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원래는 예전에 기억해보시면 예전 태풍 이름들은 이그니스, 사라, 맞아요, 맞아요. 미국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런 이름이었잖아요. 예. 네. 그러다가 한 20, 30년 전부터는 태풍이라는 게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생뚱맞은 이름 얘기를 하면 잘 체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태풍위원회에서 아 이거를 각 지역에 친근한 이름으로 붙이자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4개 나라 중에 이제 한국도 포함이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이름도 간간이 지금 섞여 나오고 순서대로 가능하는 거 순서대로? 순서대로 가는 거죠. 1번, 2번, 네네. 그 각 나라마다 오. 10개씩을 제출했어요. 매미. 네. 매미 우리나라 거잖아요. 했는데 이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삭제하기도 하죠. 나중에 독수리가 중국에 들어갈 때 저 H라고 써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 화면인데요. 7월 27일 독수리는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단계고 예. 저 파란 화살표로 거기에 따라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는 저기서 지금 하얀 건 구름이고 네. 하얗지 않은 파란색은 맑은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맑은 구역이 있다는 거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구역이 저렇게 확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고기압 때문에 맑다. 네, 네, 네. 이번 여름에도 장맛비가 거세게 왔는데 네. 여름철이 되면 왜 장맛비가 거세게 올까?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다 해도 그게 물이 된다고 해가지고 양동이 퍼붓듯이 비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마피아 물 정도로. 네, 그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좀 이상하죠. 네. 저 화면에 한번 보시면 여름이 되면 남중 고도가 높아지면서 북반구가 가열이 되잖아요. 북반구 육지가 네. 여름에 이제 해가 높아지니까 네, 네. 더 강력하게 네, 네. 가열이 되고 네. 바다는 상대적으로 열 용량이 크니까 햇볕이 들어와도 예. 뭐 그냥 미적지근하게 잘 버티죠. 네. 그냥 그만큼 용량이 큰 거죠. 네. 일희일비하지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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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육지는 그냥 빨리 달궈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서는 공기가 상승하고 특히 티베트권은 해발 고도가 5,000m가 넘잖아요. 예. 생당 지역이. 그러니까 더 빨리 뜨거워지는 거죠. 어허. 제일 뜨거운 이제 열 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햇빛을 받아서. 예. 그러다 보면 저기서 상승한 공기를 메꿔주려면 어디선가 공기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음흠. 지금 이 물줄기를 제가 세 개가 지금 그어져 있는데요. 예. 그게 보면 하나는 호주 서쪽에서부터 바다의 비단길이라고 하는 무역을 하던 몬순 항로를 따라서 중국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런 수증기 물길이 있는가 하면 이게 실제로 네. 그 물길은 아니고 수증기가 그렇죠. 간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수증기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예, 지금 네, 물이 네, 가는 네. 게 아닙니다. 네, 네, 이게 보시면 이상하게 바다가 갑자기 땅으로 가버려요. 네, 네. 땅에는 없죠. 네. 없죠, 없죠. 없죠, 없죠. 네, 그러니까 없죠. 수증기. 네. 그러니까 네, 네. 공중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네. 예. 네, 네. 이제 그런데 그 그림을 보시면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동쪽에는 거대한 태평양이 있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태평양은 서늘하니까 아시아 대륙에 비해서 태평양에는
기압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겨울에는 움츠러들어 있어요. 여름이 되면 비로소 대륙과 해양 간의 열의 차이에 따라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맞으면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 게 아시아 대륙과 땅과 바다의 굉장히 복잡한 상호작용 하에서 여름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저 북태평양 고기압은 아열대 지역이잖아요. 저 아열대 지역은 대부분 일중 맑은 지역이 많고 네. 바다에서 계속적으로 햇볕을 받아서 수증기가 증발하게 되는 거예요. 네. 통상 우리나라에 한 60배 정도 이상 되는 수증기가 연간 증발을 하는 거예요. 네. 많이 좀 이렇게 네. 좀 띄워준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바다에 수증기가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는 계속 수증기 공장이죠. 네, 네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수증기가 어디로 모이느냐가 관건인 아~ 거죠. 물줄기에 급류가 되려면 모여야 되잖아요. 모여야죠. 네, 네, 네. 좁아질수록 또 강력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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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발휘하고. 마찬가지로 예. 장맛비가 거세게 온다는 거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수증기가 바다로부터 만들어지니까 바다로부터 예. 만들어진 그 기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어져 오면서 모여야 된단 말이죠. 결국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를 지나면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그림 그쵸. 다시 한번 보시면 모여야 된다. 네, 일부는 북태평양 고기압에서도 고기압 가장자를 따라서도 수증기가 오고 또 예. 일부는 아프리카에서부터 몬순 기류라고 하는 데서 예, 오고 예, 예. 여러 곳에서 오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당 부분 컨트롤을 하죠.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떻게 모양을 갖추냐에 따라서 여름철 장마가 어떻게 비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저기 수증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딱 때려 박으면은 네. 장마가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여름이 되면 예. 봄철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황사도 오고 이런 계절풍 영향도 있는가 하면 여름이 되면 우리가 계절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를 따라서 대기의 물길이 이렇게 들어와서 장맛비를 거세게 뿌리는 질세 측면이죠. 그렇죠. 이것도 태양이 만든 작품이죠. 태양이 결국은 바다에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대륙을 덮이고 예.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을 강화시키고 또 그 가장자리로부터 복잡한 방식으로 수증기의 물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강한 수증기의 급류가 만들어지면 거센 비가 이렇게 오게 되는 그렇군요. 거죠. 마른 장마라는 거에 대한 또 질문이 오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질문에서. 뒤에도 예.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에 아마 예. 이제 그 얘기를 잠깐 좋습니다. 드릴 텐데요. 예. 네. 저 빨간색 그래프는 평소보다 비가 많았던 여름 그리고 파란색은 덜 왔던 여름 그러니까 파란색은 어찌 보면 마른 장마로 이길 수도 있겠죠 파란색 그래서 보면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많이 다르잖아요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렇죠? 네. 금년에는 예년보다 장맛비가 많았어요 그런데 다른 해는 저렇게 들쑥날쑥하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 들쑥날쑥한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예. 그중 하나는 저 오른쪽 그림처럼 오른쪽에 저 화살표 표시 있잖아요 예. 저 화살표가 하층의 수증기의 어떤 흐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좀 화살표 긴 거는 좀 네네 수증기 좀 빠르게 가고 있는 네네. 건가요? 근데 보면 예. 저 일본 남쪽으로 해서 시계 방향의 이런 순환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 해에는 저런 순환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쪽으로 남쪽으로 수증기가 많이 들어온 해였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지고 네, 시계 방향으로 네. 돌아서 이렇게 네, 많이 우리나라 네. 들어갔다. 네네네. 네, 네, 네. 비가 많이 온 해. 네, 통상 예. 고기압 주변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거든요. 예. 비가 적은 해에는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이 약하거나 또는 모양이 우리나라 쪽으로 수증기가 좀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거나 예. 이게 해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네. 해마다 같지 않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장마철이라고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예, 예. 어떤 해에는 휴가 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비 오는 해도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림의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에도 비가 이렇게 들쑥나서 이렇게 왔지만 본격적인 비는 8월 들어서 너무 왔거든요. 많이 온 8월 들어서 복지가 예. 많이 왔거든요. 예, 아주 예. 심하게. 그래서 해마다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그대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대기의 어떤 혼란스러운 이런 속성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다. 이번 여름에 다시 기억을 되돌아가 보면 그때 7월 중순에는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왔어요. 맞아요. 하루에 지금 저 빨간색이 하루에 300mm 정도 온 지역이거든요. 14일날 좌측이 그렇고 15일날도 보면 거의 중부에 선을 긋다시피 동서로 이렇게 한 2-300mm씩 왔잖아요. 네. 그때 좀 더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이건 영상인데 그때 구름 영상을 한번 보시면 3시간 동안 일어난 그 건데 저기서 이렇게 팝콘이 튀듯이 구름이 커지는 거는 소나기 구름이 강하게 발달해서 위성이라는 거 위에서 보니까 이제 퍼진 버섯 구름처럼 퍼져 있는 것만 보는 거지 그 밑에는 아주 콩알만큼 아주 강렬한 소나기 셀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하층운들이 보이는 거죠? 아니, 저 위에 있는 것들이 보여요. 위에서 봐도 이게 지금 저게 저게 영상이면 그럼 고층운이 보여요? 상층운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게 영상인데 저게 영상은 구름의 온도를 보거든요. 온도를 보는데 지금 이제 저 인위적으로 색깔이 하얀 것은 구름의 온도가 낮은 지역이에요. 낮은 지역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키가 큰 구름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그 온도에다 이렇게 이미지를 입힌 거네요. 네, 보통 우리 코로나 때도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체온을 재니까 꼭 그걸 저 높은 거에서 체온을 재 대기의 체온을 잰 거랑 마찬가지죠. 구름의 체온을 잰 거죠. 구름의. 네, 그래서 근데 구름이 소나기 구름처럼 아주 발달한 구름 키가 크니까 저렇게 하얗게 나타나는. 네. 다시 한번 보실래요? 다시 한번. 저기 우리나라 중부지방 보면 커지잖아요, 구름이. 저게 지금 3시간 안에 일부니까 얼마나 빠르게 잘 따라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저게 거의 라인 형태로 돼 있지만 거기서 계속 구름이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집중성을 보였던 거죠. 자, 이제 그런데 아까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오른쪽에는 밤 9시 이 시점에 수증기의 물길은 우리나라 중부지역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수증기 연료가 많이 들어오고 북태평양 고기압 과장자리에서 대기가 불안정하면 어딘가는 강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서 비가 쏟아지겠구나 기대를 하죠. 그런데 왜 해필이면 저기냐? 왜 저곳에 형성이 되느냐? 그건 여전히 상당히 어려운 숙제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 안에서 거기서 왜 터져야 되느냐. 독수리 태풍도 마찬가지예요. 태풍도 태풍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우리가 이것이 태풍이고 명확히 알지만 태풍이 만들어지 전에 거기서 만들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모르죠. 우리가 지금 뭐 똑같은 문제예요. 밀가루만 보고서 이게 뭐 우동이 될지 만두가 될지 어떻게 알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밀가루만 있는 거 밀가루만. 근데 이거 어떻게 되면 갑자기 태풍이 되는 거고 그래요. 어떻게 되면 그냥 구름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때 보면 우리가 대기의 순환이라는 거는 북태평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이런 평면적으로 보는 순환도 있고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조금 우리 상상력 넓혀서 입체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시간당 40에 70mm가 오는 강한 소나기 있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공기가 상승하고 상승 공기는 열대에서 상승 공기가 아열대에서 하강하듯이 어디서 하강해야 되잖아요. 그 옆에서 하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띠 모양으로 있으니까 좌우로는 할 수 없고 북쪽이나 남쪽으로 틀 수밖에 없겠죠. 라인형 에코라고 그러는데 저 선상 구름대 생기면 그 주변에는 비가 잘 안 와요. 보통 왜 강남에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강북에는 안 온다.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소나기 구름의 특성상 내가 여기서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지금 커가고 있는데 주변에 연료도 없고 또 연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강해서 구름이 만들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때 보면 대기라는 것은 크고 작은 순환 고리들이 좀 얽히고 얽혀서 있는 다발인데 저런 경우에는 상당히 정돈된 형태로 얽혀 있는 거죠. 약간 이게.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네, 연구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아마 연구하기 어려운 데이터가 훨씬 많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측면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왜 그럴까? 왜 대기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특성이 있을까?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그 전에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위성사진 봤지만 이번 여름에 전반부에는 장맛비가 강렬하게 왔다가 폭염이 왔는데
두 개가 전혀 다른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북태평 고기압의 두 얼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북태평 고기압이 우리나라까지 확장해서 북태평 고기압 과장대에서 항상 열기와 수증기가 같이 들어오니까 네.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면 폭염이 되는 거고 예. 우리나라를 비껴서 조금 남쪽으로 쳐져 가장자리에 들어가면 장마비가 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태평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두 가지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러면 예. 이제 앞서 얘기 드렸듯이 그럼 왜 이렇게 혼란한 속성이 일어나는 걸까 하고 마지막으로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럼 받아들여야 될까 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보면 카약이죠? 예. 카약을 타고 저 급류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보면 급류가 가파르게 내려오니 굉장히 우리 불안정하다고 하잖아요. 불안정하죠. 네. 언제 넘어질지도 모르고. 맞아요. 네. 손 안 탑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지금 저 아래쪽에 오른쪽에는 또 이렇게 물살이 고여 있는 지역이 있어요. 잠깐 안정적인 네, 지역. 네. 그거 지나면 또 무섭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저런 지역으로 가면은 별로 카약 타는 재미는 없겠죠. 아. 네, 네, 네. 그런데 대기라는 것도 안정한 지역과 불안정한 것이 공존해 있다는 그렇군요. 거죠. 항상.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좀 그림이 좀 복잡한데요. 예. 생각보다는 단순합니다. 자, 여기 우선 좌측에 있는 걸 우리 좀 알고 있는 걸로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지금 이제 어떤 목장이 있어요. 네. 네. 목장에 이제 풀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젖소가 처음에 몇 마리 안 될 때는 이제 워낙 그 풀들이 많으니까 젖소가 뜯어 먹어도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고 풀이 바로 자라죠. 네, 네, 네. 자라고 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 젖소가 사시사철 이렇게 이제 자랄 수가 있죠. 잘 먹고 잘 살고. 네. 그러다가 젖소가 점차 이제 잘 커서 새끼도 낳고 해서 이제 늘어나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게 이제 젖소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목초절 밟기도 하고 훼손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또 풀 뜯어 먹으면 또 이제 잎도 없어지고 이래저래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땅이 그걸 견딜 수 없는 국면에 온다는 거죠. 아, 네네. 그래서 황폐해지는 거죠. 네, 그 처음에는 맨 왼쪽에 있는 구슬을 우리 구슬이라는 거를 저런 오목한 그릇이 있으면 구슬을 잠깐 움직여도 구슬이 그 자리로 오잖아요. 그쵸. 우리 안정하다고 하죠. 네. 그래서 목초 처음에는 젖소가 몇 마리 안 될 때는 목초지가 아주 양호한 상태로 안정한 구조 모양으로 이렇게 영원히 갈 것처럼 저렇게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젖소가 증가하면 안정한 구조의 모양이 점점 변하면서 맨 위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곳을 구슬이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일단 저 오른쪽으로 구슬이 가면 이제 못 돌아온다. 또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저 상태에서 아무리 구슬을 해도 맞아요. 이제는 다시 목초지를 원상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에 가는 거죠. 어, 네, 네. 네. 앞서 우리 이제 이번 장마와 폭염 네. 봤는데 일단 여름이 되면서 계속 우리 태양 고도가 머리 위로 올라오면서 뜨거워지면 북태평양도 가열되면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해서 네. 가장자리를 따라서 우리나라도 들어오면서 이제 호우가 왔잖아요. 예. 그래서 한동안 유지됐어요. 음흠. 한 1주, 2주 이렇게 장마철이 있었잖아요. 예. 계속 수온이 증가하는 그 상황에도 계절은 계속 바뀌어서 바다는 계속 따뜻해지고 그러다가 언젠가 폭염 모드로 옮겨왔잖아요. 네. 폭염 모드로. 또 다른 안정한 구조로 전이한 거죠. 그러니까는 장마 모드에서 폭염 모드로 갔는데 그 사이에 저렇게 하나의 안정한 상태에서 또 다른 안정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불안정한 어떤 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체가 뭘까? 독수리 태풍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독수리 태풍 같은 그러니까 것이? 다시 저 아까 그림 예. 방금 그걸 보시면 예. 저 호우 모드에는 안정한 구역이지만 안정한 구조를 바꿔줘야 저 폭염 모드든 어디든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 뭔가 급격한 어떤 불안정성이 일어나면서 또 다른 안정한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앞서 애니메이션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애니메이션 아까 보시면 독수리 태풍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예. 중국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북태평 고기압 확장을 한 모양새거든요. 그쵸. 결국은 북태평 태풍이라는 게 작긴 하지만 어떤 국면을 전환하는 그러니까 호우 모드에서 폭염 모드로 전환하는 어떤
총리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게 결정적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것도 상당한 역할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임 거죠. 체인저다. 네, 네. 오른쪽 그림은 오른쪽에 최대 풍속이라고 돼 있는 파란선 그래프가 있어요. 저게 날짜별로 태풍이 발생해서부터 최성기에 이를 때까지의 최대 풍속을 점을 찍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표시한 거는 하루가 지났을 때 세력이 1.3배 커졌다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세력이 커지는 건 1.3배만 계속 유지해도 가속이 되려면 방금 본 것처럼 이틀 후에는 두 배로 커졌잖아요. 네. 가속적으로 세력이 커진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냥 선형적으로 어떤 세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덩치를 키우면서 급격한 불안정성이 일어나고 그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하나의 안정한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물론 이 안정한 상태가 반드시 좋은 상태라는 건 아니죠. 대기라는 게 다른 여러 가지 불안정한 것들이 급격히 일어남으로써 또 다른 상태로 가게 하고 이런 계속적으로 이런 여러 개의 안정한 상태들이 돌고 도는 순환이 아닐까. 네. 네. 그런 경우에 예. 우리가 과연 지금 독수리 태풍이 지금 이제 뚜렷한 모양을 취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예. 네.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운하를 확장해서 지금 한참 폭염이 기승을 부릴 그쵸. 단계인데 맑은 느낌이죠 네. 조금. 저것만 보면 대기의 국면은 독수리하고 북태평양 고기압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겠네. 아. 그걸로 끝이네. 네. 일종의 저 두 개의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 다만 모양만 이렇게 다르게 보일 뿐인데 네. 그걸 몇 개의 요소, 뭐 태풍이라든가 저기압이고 그걸 우리 편의상 설명이나 또는 예측하기 위한 도구로서 개념들을 동원하긴 하지만 이렇게 함축해서 더하기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하나의 단면이지만 예. 결국 되게 혼란스러운 카오스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것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역시나 이런 네. 것들이 네. 결국 예측하기 어려운 네. 것들을 네. 보여준다. 태풍이라는 것도 저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거는 지난 한 150년 정도의 우리나라 이 태풍의 경로를 아. 그냥 한 대 모은 거거든요. 보면 태풍은 똑같은 경로를 보이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죠. 지금 뭐 저, 저걸 상처라고 네. 본다면은 네. 거의 뭐 같은 상처가 하나도 없는 네. 거야. 북태평양 고기압이 저 태풍의 경도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하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변덕스럽게 계속 달라지니까 경로가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부터가 예측과 관련된 이제 얘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네. 네. 이번에 태풍 카눈이 올라오면서 그때 폭염이 훨씬 강도가 심해졌었거든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카눈이 아직 조직화되기 전이에요. 27일. 애매하네요. 네. 보면 저기 어디 눈도 안 보이고. 네. 저기 약해 보여요. 네, 어디 소용돌이가 이렇게 여있고. 그러면. 구름 느낌? 저 왼쪽에 있는 저 모습에서부터 태풍 예보를 하라고 하면 태풍 예보 못하죠. 그렇죠. 확신이 없죠. 네, 그렇죠. 아직 태풍이 만들지도 않았는데. 쟤는 밀가루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어쨌든 약간 좀 반죽이 돼야지 이제 맞습니다. 뭐 만두가 될 건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밀대로 밀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상황에서는 뭐든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가능성이 큰 네, 상태죠. 네, 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 오른쪽 그림. 태풍이 이제 누구든지 저게 태풍이라고 할 만한 거다라고 그렇죠. 해야 감시도 할 수 있고 그쵸. 저게 어디로 갈지도 어느 정도 예측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쵸. 문제는 태풍이 만들어지기도 않은 상태에서 대기의 무의 상태에서부터 뭘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아, 그러니까 이제 미리 예측한다는 게 그만큼 네. 어렵다. 무의 세계에서 뭔가가 조직화돼서 만들어지는 걸 알아야지만 추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왼쪽에 내비게이션 이제 하잖아요. 예. 항상.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통 강북에서 강남으로 간다고 그러면 네. 예측하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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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황에 뭘 내비가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 고속도로에 길이 뻥뻥 뚫린 데를 가면 좀 수월하게 어느 정도는 그것도 분단이 몇 분 단위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또 오른쪽 이제 장면에 보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저 스키장 저 위에서부터 이제 스키어가 저렇게 내려오는데 맨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 어디에 착지할까? 아~ 이제 우리 뭐 예측을 하라고 한다면 네네. 진짜 알 수 없죠. 어떻게 됐어요? 저 사이에 뭐
지형도 굴곡이 있고 뭐 또 중간에 스퀘어. 돌멩이만 하나 피해도 아예 다른 데 가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스퀘어가 출발한 데서 얼마 안 떨어져 있을 때는 갈 길이 뻔하니까 알죠. 네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예측한다는 거는 저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날씨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날씨는 어떨까? 그런데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날씨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 그림을 보시면 네. 우리가 현상마다 발현이 되는 시점이 있고 또 발현해서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 같으면 30분에도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예측성이라는 건 뭘까? 우리가 저기 내비게이션 할 때하고 똑같아요. 내비게이션 할 때도 내가 5분 안에 갈 거리다. 예. 그러면은 그때는 초단위로 어느 정도 정밀하게 갈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뭐 이런 상대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호우 같은 경우 어느 지역에 이런 빨간 선이 한밤에 언제 그어질까? 이거 거의 어렵다는 거지. 네. 이런 경우는 실황을 봐가면서 만들어졌을 때 추적과 예측이 되니까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를 봐서 빨리 전파하는 게 최선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예측할 수 없을까? 그런 기술 개발 계속 하고 있지만 대기라는 카오스적인 특성을 생각하면 현상마다 예측할 수 있는 타이밍과 한계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며칠 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한 10분, 한파가 언제 온다 그럼 한 며칠, 태풍 같아도 며칠, 엘니뇨 같으면 엘니뇨는 동태평양에서 아주 서서히 태평양 온도가 올라가니까 한 1년, 뭐 2년 이렇게도 전망을 할 수 있잖아요. 예.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게임체인 역할도 할 수 있고 결국 불안정한 속성이라고 그랬는데 태풍이라는 거는 열대 지역의 에너지를 받아서 극지로 옮겨주고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얘네들이 또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순환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네, 네. 파지티브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양의 대목인. 내가 에너지를 받으면 그 동력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그런데 이 양의 피드백이 한없이 갈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시장의 자금이 딱 한정이 돼 있으면 딱 그만큼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태풍도 열대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북쪽으로 가지만 어느 선에서는 그 에너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후변화는 이거하고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한 가지 예인데 수온이 상승하면 대기 중으로 증발하는 수증기가 늘겠죠. 근데 수증기는 기체 역할도 하니까 대기의 온도를 비닐하우스처럼 가두는 역할을 해서 더 뜨겁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수온이 올라가니까 또 양의 피드백 반복해서 계속 점점. 온난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앞서 태양 얘기했잖아요. 태양은 항상 일정하게 에너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풍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태풍은 열대에서 내가 에너지를 받고 시간이 되면 끝나버리는데 지구 온난화는 태양이라는 에너지원을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양의 대목임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없이 그냥 한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기 중에는 양의 대목임도 있고 음의 대목임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태풍이나 이런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다. 그런 대목임이 일어나다 보면 이거는 이제 IPCC의 이제 보고서에 뭐 인용된 거니까 많이 알고 있으신 그림인데 여기 좌측은 육지 지역의 강수량이 10% 정도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 오른쪽 그림은 지금 남극에는 얼음이 많지만 북극은 아무래도 얼음층이 계절에 따라서 쉽게 녹기도 하고 하면서 한 20, 30년 후면 지금 전망으로는 9월 달 같은 경우에 가장 얼음이 적을 때 이제는 녹을 수도 있다. 겨울에는 또 얼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대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카오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양의 피드백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 올지 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갖고 고민해 봐야 될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는 날씨라는 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그걸 한없이 얘기해도 스토리를 끝없이 이어져 가는 거지만 그 안에서 이번 이제 봄과 여름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느꼈던, 우리가 체감했던 계절 현상이나 날씨 현상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정돈된 주제 선율도 있고 거기에는 변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얽혀 있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대기의 복잡한 속성 때문에 예측하는 것도 우리 내비게이션을 보듯이 그쵸? 상대적으로 현상마다 어떤 예측할 수 있는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불확실성을 고민해주면 보다 지혜롭게 우리 날씨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작정 뭐 날씨가 왜 자꾸 틀리냐 뭐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과정이고 그만큼 우리가 어렵다는 걸 알고 이제 이 과정을 접근하면 의미가 더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안 되는 거야?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책의 제목이 날씨의 음악이요. 날씨의 음악. 그리고 심지어 데이터는 없다. 왜냐? 네. 데이터가 들어가면 책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네. 네, 영원히 팔리는 책을 네. 추구하셔서 데이터는 들어가 있지 않은 날씨의 음악. 네, 그럼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예, 우리 화정이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날씨라는 게 엄청 불확실한 그 무언가 안에서 진짜 패턴을 찾는다는 게 양의 대먹임 같은 패턴을 계속 찾는 거잖아요. 그게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계속 대단한 일 아니죠? 기상 예보로 통해서 오늘 저녁에 비가 온대 하는 게 사실 쉽게 관측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 이렇게 예측하기까지가 엄청 대단한 일인 것 같다라는 걸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유진 박사님, 바둑 급수, 단수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저 아마추어고요. 한 4급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주로 오목밖에 안 둬. 저는 알까기. 맞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이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금자리에 어떤 그런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나.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굉장히 흥분돼서 왔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늦은 야밤에 이제 네. 많은 분들하고 날씨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왔는데 굉장히 당황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처음이 있는 자리고 그런데 두 분께서 너무 재미있게 이 얘기를 이끌어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시간이 간 것 같은 편안하시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도 사실 이 기후라는 것 자체가 사실 대중적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이유지 학생님 모셨는데 너무 비유를 잘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역시 이 책 관련된 걸 봤더니 실제로도 이렇게 말씀 잘 하시는 게 너무 놀라웠다. 네. 정말 오늘 레이크 서머 교수님께서도 너무 유용한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중간에 비유를 하는 역할을 많이 맡고 있지만 네. 오늘 내용 자체에 이미 비유가 좀 많이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어갈 부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재밌었고 분량도 딱 좋은 상황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예, 단장님 날씨 유저님 팀 모시고 테크노크라트 교수님은 왠지 이제 좀 지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이라고 하세요. 예, 단장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언제 또 기후와 관련된 뭐 재밌는 예를 들어 뭐 태풍만 다룬다던가 뭐 이런 좀 또 재밌는 주제가 또 나오면은 한번 또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대됩니다.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